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6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합죽선이라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져 오니까 제가 부채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은 뭐, 부채를, 이렇게 붙이는, 막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합죽선, 그렇죠? 주일부채입니다. 이 합죽선과 관련해서, 이 선과 관련된, 부채를 뜻하는 부채선이에요. 그리고 선자장, 선풍기 같은 부채선입니다. 선상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선동한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부채선과 같은 글자는 아니고 연관이 된 글자다. 이러한 부채선과 관련된 막 그런 낱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합죽선이라는 글자를 보면 합할합입니다. 합친다. 그렇죠? 죽은 대죽이다. 선은 이제 부채선이다. 이렇게 되겠죠? 합한다는 것은 이 글자가 윗부분이 이렇게 집이라는 글자예요. 삼합집이다. 또는 모을 집이다. 모은다. 붙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입구다. 이것은 입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릇의 모양이다. 그릇과 그릇 뚜껑을 이렇게 합치는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합친다. 죽이다. 대나무다. 왜냐하면 이 합죽순은 대나무를 이렇게 얇게 이렇게, 자르고 다듬어서 그런 종이를 붙였습니다. 부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죽이다. 대까지를 합쳐서 만든 부채다. 이렇게 되겠죠. 부채선. 이거는 지게호와 관련됩니다. 지게호라는 것은 이렇게 외짝의 문이에요. 문은 보통 이제 두 개, 양쪽의 문은 이제 문이라 하고, 한쪽만 있는 것은 외짝문, 그걸 지게호라 한다. 그것은, 문이 물론 다 납작합니다만은 납작하다. 그리고 기두다. 기두. 깃털 같은 것으로 예전에 만들었겠죠. 그래서 납작하게 깃털처럼 만들어서 붙이는 것이 이제 부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대나무를 조개 잘라서 이렇게 붙여서 만든 부채가 합죽선이다. 사진을 보니 얇게 깎은 겉대를 맞붙여서 살을 만든 접었다 폈다 하게 된 부채다. 그렇죠? 또 다른 사진을 보니 얇게 깎은 겉대를 맞붙여서 살을 만들고 그 위에 종이나 천을 발라서 손에 쥘수 있도록 만든 부채가 합죽선이다. 비슷한 말로 접선이라고 한다. 선은 이제 부채죠. 접은 접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물건을 접는다 할 때, 그것이 이 한자도 접을 접자입니다. 우리가 접는다는 말이 글쎄요, 이 한자에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접선이다. 또는 접부채, 접는 부채다. 쥘 부채, 손에 쥐는 부채다. 이렇게 하죠. 이 합죽선을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느냐 하면 고려 사람이 먼저 만들었다. 일본 사람이 먼저 만들었다는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먼저 만든 것이다. 일본에서 세계적인 어떤 위대한 발명은 한 것이 별로 없는데, 쥐일부채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외선이라고도 했다, 예전에. 외에서 만든 붙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것이 합죽선이다. 자, 부채선이다. 이렇게 되죠. 또 부채라면 유명한 게 이제 태극선이다. 그렇죠? 태극 모양을 그린 둥근 부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태극 모양이 있는 태극 부채다. 근데 이렇게 생긴 부채는 또 단선이라고도 합니다. 단은 둥글다는 뜻이에요. 둥근 부채다. 그래서 둥글 원에서 원선이라고도 하고, 또는 둥근 부채, 둥글 부채, 또는 방구 부채라고도 합니다. 모방자에 공구자에서 방구 부채, 비단이나 종이 따위로 둥글게 만든 부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태극선이라는 것은 이 모양 이 안에 그림이 태극이기 때문에 태극선이고, 전체 모양으로 보면 단선이라고 할수 있다. 방구부채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부채를 만드는 장인은 선자장이라고 합니다. 선자라는 것은, 선자라는 것이 부채를 뜻한다. 자에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다. 부채선이다. 예를 들어서 의자 할때 되면 자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다. 선자, 부채를 만드는 장인이다. 이것은 장인을 뜻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선자장이라 한다. 조선시대에 관아에 속하여 부채를 만드는 일을 하던 맡아 하던 사람을 선자장이라 한다. 지금은 이제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대나무가 유명한 데가 담양이죠. 담양 쪽에 그쪽 관아에 선자청이라는 게 있어서 아마 이런 것을 부채를 많이 만드는 모양이에요. 자, 이 선자라는 것은 이제 부채를 뜻하기도 하고 선자 추녀를 얘기하기도 한다. 추녀. 우리가 집 지붕에 이제 이렇게 한옥 같은 거 보면 이제 습가래를 이렇게 지붕을 댑니다. 그렇죠? 그걸 추녀라고 하죠. 이 추녀의 모양이 선자처럼 되어 있다. 부채꼴로 되어 있다. 그렇죠?
스카레를 부채살 모양으로 된 추녀, 우리가 한옥봄에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추녀가 스카레가 벗어나가 있는 그런 것을 선자추녀라고 하고 또는 선자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풍기도 이제 이 부채 일종으로 생각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채선이다, 그렇죠? 바람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기계를 선풍기라고 한다. 이때도 부채선이 들어간다. 그런데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게 뭔가 선풍적이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할 때는 이 부채선이 아닙니다. 돌선이에요. 돌다. 네, 우리가 선반이다, 공작기계 선반이다. 또는 어떻게 선회를 한다.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하기 전에 선회를 한다. 이렇게 빙 도는 거, 막그 돌선자요. 그래서 이 선풍이라는 것은 회오리 바람을 얘기합니다. 회오리 바람, 네, 도는 바람이다. 그래서 그러한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을 선풍적이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할 때는 이것은 부채선은 아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선상지란 말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만은 부채 모양, 모양상이죠. 부채꼴 모양의 땅이다, 이런 것이에요. 어떤 이제 산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골짜기 어귀에서 하천에 의하여 운반된 자갈과 모래가 평지를 향하여 부채 모양으로 퇴적하여 이루어진 지형이다.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면 자갈과 모래를 같이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쭉 퍼져나갑니다. 그 모양이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다 해서 그것을 선상지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보면 여기 골짜기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이 어귀에는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생긴다. 그것이 선상지고 이렇게 이제 물이 또 많이 내려올 때는 이게 범람합니다. 물이 이제 강을 떠나서 강 옆으로 이렇게 범람하죠. 그것을 범람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삼각주가 생기죠. 그렇죠. 삼각형의 삼각주가 생긴다. 이때 이 부분을 우리가 선상지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도 부채꼴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선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채 모양이다. 부채꼴 모양. 요즘은 부채꼴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한자를 써서 선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즘도 선형이라고 쓸수 있겠죠. 그리고 선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 또 하로동선이에요. 로는 화로를 얘기합니다. 화로. 여름 화로와 겨울 부채. 자, 여름에 화로, 겨울에 부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을, 철진한 것을 얘기할 때 하로동선이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선이라는 거 있습니다. 가을 부채예요. 가을에 부채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추풍선과 똑같은 말이에요. 풍을 이제 빼면 추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미 때가 지나서 쓸모가 없는 것을 얘기할 때 추선이라 한다. 하로동선과 비슷하죠. 또는 어떤 이성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때도 이제 가을 부채 같은 존재다 해서 추풍선, 추선이라고 합니다. 허풍선 할 때도 이거 이제 합니다. 풍을 많이 뜨는 가짜 바람이 뭐죠? 어쨌든 허풍을 일으키는 부채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예전에 풍로 같은 것을 이렇게 풍로에 바람을 넣는 막 그런 기구도 하나의 허풍선 막 이러한 장치가 있었습니다. 자, 선자가 쓰임이 많습니다. 자, 이제 부채선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불화자를 붙이면 부칠선이에요. 부채질하는 거예요. 부채질할 선이다. 부채가 있고 부채질한다. 이제 말이 다르다. 왜 불화자가 들어갔느냐? 글쎄요. 불을 피우기 위해서 이제 부채질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그래서 불화가 있으면 부채질을 하는 것, 불화가 없으면 단순한 부채다. 그래서 부채질한다는 우리가 선동을 한다. 누구누구를 막 선동을 시킨다. 그렇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네, 막 부채질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선동가라 한다. 선동 정치가. 그렇죠? 또 선정적이다. 어떤 정과 관련된 것을 막 부채질한다. 선정적이다 하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요? 주로 보면 어떤 남녀간의 어떤 사람의 어떤 육적인 막 그런 것을 이렇게 막 축해 세우는 것, 그런 것은 선정적이다. 잡지가 선정적이다. 영화가 너무 선정적이다. 그런 얘기가 있죠. 이때는 다 부채질한다는 그런 글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남말 많았습니다. 남말 많았는데 중요한 것은 부채 선자를 아는 것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선만 알면 다른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채질한다는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자 합죽선, 그렇죠? 태극선, 선자장, 선풍기, 선상지, 하로동선, 추풍선, 허풍선, 네 이런 낱말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